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오셨어요. 마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자리에 왔다고 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긴장하되 죽을 때까지 평생 긴장하다가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천국에 가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진짜요? 물어봅시다. 진짜 믿음이요? 네. 어떻게 증명해? 응? 진짠가 물어봐서? 진짜 환란을 만나봐야 알지. 환란을. 어떤 일을 만나봐야 한다. 다 멀쩡한 배같이 풍랑을 만나봐야 진짜로 제대로 된 배인지 대충 지은 배인지 알 수 있지. 믿음은요. 시련을 만나봐야 되고 높아져야 알고 어떤 일을 만나봐야 알아. 그걸 통과해야 진짜 믿음. 서정홍이라는 이가 시를 썼어요.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습니다. 누가 내 대신 도로에 길을 닦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 갑니다. 누가 내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로는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시야. 나. 나는 그런 존재다. 맞는 말이죠? 오늘 또 우리 중에 누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시원한 거예요. 누군가 주차를 안내를 해줬어요. 처음 온 사람이 그래도 불편하지만 예배 때 늦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음향실에서 누군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 예배를 희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듣는 거예요. 누군가 반주를 해줬어요. 우리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만 눈에 띄지만 반주자가 없으면 찬양 인도를 못하는 거지. 이처럼 누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다. 성경에 졸지도 않으신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1편 4절 시작. 주무시도 아니하시니. 사람이 집 짓는 것 같죠? 안 그래. 하나님이 짓도록 허가했으니까 짓는 거예요. 어떤 성이 견고하게 지켜지는 것 같죠? 천만에. 파수꾼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서 북한이 못 내려오는 것 같죠? 그럴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38선을 딱 막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벌고 일해서 밥 먹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 힘들어가지고 애를 전면에다가 뚝 떨어뜨려버려. 떨어뜨려버린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졸면 죽는 줄 알면서도 총알이 날아오는데 졸고 있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8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는 건 우리가 하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인데 일단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걸로 봅시다. 이 땅에서 매는 것을 사람이 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매냐고. 하나님이 매는 것이지. 이 땅에서 푼다?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푼다고 치자고. 그러나 하늘에서 무슨 수로 우리가 풀리냐고.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묻고 하늘에서 푸는 일을 하신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 성하게 하신다. 이루월성,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뭘 일을 하니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냐?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린다.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하늘에서 묶은 다음에 우리가 묶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푸신 다음에 우리가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묶어야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관계를 풀어라. 관계를 풀어라.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어떻게 받아? 여러분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담벼락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잖아. 깨달으면 회개하고 바꾸라 이 말이요. 왜 1년치 못 풀고 있어?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거침돌이 되고 있냐고. 그러면서 무슨 주여주여를 해.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와서 대충 이런 내용이야. 자기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호와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 놀래가지고 나한테 답장을 했어. 문자로 그랬어. 내가 보낸 게 아니고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무슨 수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용서받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지금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겠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확 무너져버려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문자를 받으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살아. 막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발짝 뛰어. 사람은 못 바꿔. 인생을 말씀이 바꾸는 거야.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 맨날 들으면 뭐예요? 왜 이 땅의 사람을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가족 식구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자고. 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장사하면서 진상이 온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돼. 근데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면서 응? 미워하지 말고 미움 받지도 마. 미움 받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왜 행동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미움을 받냐고. 이 땅에서 자꾸 매이는 거죠. 이거 여기하고 매이고, 이 사람하고 매이고, 이 일하고 매이고, 종하고 매이고, 주의종하고 매여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녀. 셀 식구한테 매여가지고 어떻게 셀 예배를 드려. 매여. 매여있는 걸 풀어야 돼. 아멘. 맺혀있는 걸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멘. 이 말씀 아니요. 이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첫 번째 해석은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은 뭐냐면, 땅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권세가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원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확 묶어버리면, 우리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제압해버리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서 메어버린다, 이런 뜻이요. 응? 예수 권세로. 요지는 이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자식이 뭘 움직여, 뭘 하면요? 아버지가 움직이거든요. 자식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를 움직이는 게 누군지 알아요? 자식이라. 할렐루야. 자식이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가 사랑하니까 자식이 뭔가를 할 때 아버지가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하는 그것이라는. 아까 말했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집을 짓고 있어요. 성을 지키고 계세요. 전쟁을 주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신대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한다. 죽였죠. 하나님이 죽였잖아. 누군가를 죽여. 헤롯 왕을 죽여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죽여버렸잖아. 죽이는 분이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이 땅에 안 태어나고, 반대로 누구도 허락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산다. 누가 정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천만에 건강하다고. 그 건강은 누가 줬는데.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명을 조절하고 있는 거야. 알긴 아나 몰라. 어제까지 건강해도 오늘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죽이죠. 살리기도 하시죠. 나사로 살려주셨잖아. 소녀도 살려주셨잖아. 유두고도 살려주셨잖아. 장차 우리도 부활하실 거 아니야. 우리를 부활시켜주실 거 아니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갈자를 건져서 올려주기도 하신다. 강도를 극적으로 지옥의 갈자인데 건져 올려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누구를 죽이고 어느 때 누구를 살리냐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버린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버리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자녀가 쥐고 있다. 자녀가 쥐고 있는 그것 중에가 뭐냐? 기도의 열쇠를 쥐고 있다. 기도의 열쇠. 모세가 기도하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삼켜가지고 수월로 보내버렸다. 땅이 확 삼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땅을 삼켰으니 그들은 지옥까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민족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살려버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죠.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랬어요. 오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합심하여 기도해라. 갈리고 분리되고 미워하고 겉과 속이 다른 상태가 아니고 음란하고 악하고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 진실로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형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당연히 성경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지금 전 세계 어디선가 그런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사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어떤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꼬꾸라졌다. 그것은 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고재봉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건 어떤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전도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전도자를 예비해서 보내주신 거라고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니느웨 성이 돌아오게 된 것이 뭐냐? 요나 때문에 돌아왔죠. 요나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바꾸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육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물론 육체 덩어리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한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육신이 무너져도 마음이 굳게 서 있으면 그 인생이 안 무너져요. 할렐루야! 육신이 무너져도 마음이 버티면 그 인생은 안 무너진다니까. 거꾸로 육신이 사지육체가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노숙자들이 우리 중에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도 많아. 우리는 그냥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뭐 그러잖아요. 노숙자들께서는 좋은 걸 별로 안 먹잖아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먹잖아요. 그런데도 육체는 더 건강해. 거꾸로 말하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왜냐 우리가 그런데 추운 데서 자면 그대로 죽어. 안 죽잖아. 뜨거운 떼약볕에. 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노숙자 중에 육신이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몇십 년을 버티고 살지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 삶을 탈출을 못하고 살아요. 안타까운 일이라니. 안타까운 일이라. 예. 폴 리처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46년에 태어났어요. 그 지난 올해 3월 달에 78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소아마비가 다리만 마비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심해가지고 감염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이 머리 이하로 전부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문제는 장기도 마비가 돼가지고 호흡을 못해. 폐 기능이. 그래가지고 급하게 인공호흡도 아니고 강제로 이 호흡을 시켜줄 수 있는 원통, 그 당시 기술이 그건데 그 원통에다가 이 사람을 급하니까 집어넣었어요. 일단 살려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지면 빼내려고 그랬는데 장장 빼내지를 못하고, 예.
그 사람은 다리가 뭐 그렇다 그러면 좀 잠깐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수술을 한다든지 아프고 불편해도 할 수 있는데 호흡은 잠시라도 끊어지면 죽고 말잖아. 그러니까 다른 의술적인 방법을 시도를 못하고 그 통 속에서 이분은 72년을 살았어요. 72년. 72년 동안을 특별히 제작된 인공호흡기 속에서 이 기계가 강제로 폐를 움직여가지고 호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강철 실린더에 의지하여 호흡을 누워서 하면서 지냈어요. 한번 볼래요? 봤어? 이렇게 살았다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6살 때 들어가가지고 78세 죽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봐야 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강철 같은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 근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목숨만 연병하고 산 게 아니라 72년을 누워서 저렇게 살았는데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 자기는 행복하다 했고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는요 72년 동안 누워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쓸 수가 없으니까 펜을 눌려서 이제 자판을 했는데 옛날에는 컴퓨터 자판이 나오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 암기를 해버렸어. 암기. 왜냐 본인이 읽고 쓰지를 못하니까 읽기만 하니까 읽는 즉시 암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는 암기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분이 뭐를 했냐.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의지면 내가 지금 변호사 공부해도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이 중에 절반은 변호사 돼야 돼. 머리가 나쁘다, 뭐 바쁘다, 늦었다 그런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누워있는 상태로 공부를 해가지고 당당한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정 변호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서 평생 변호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책도 썼어요. 책 할 말 없지요. 여러분 중에 책 하나 쓴 사람 손 들어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이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책을 남기고 죽었다. 그리고 78세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 왜 그러냐? 육체가 무너져 내려도 마음이 버티니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통 속에서 24시간을 지낸다. 누가 와서 한 번, 한두 번이지. 누가 왔겠어? 한 달 동안 몇 명이나 왔다 갔겠어? 간호사가 와서 밥 먹여주고 뒤 봐주고 하는 거. 이 사람에게 한 시간은 우리에게 하루라 하루. 얼마나 지긋지긋 시간이 안 갔을까. 저 통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8년을 72년을 지내고 살았다. 근데도 저렇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고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 이처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이거든. 문 밖에 안 나와. 햇볕을 안 봐. 사지는 멀쩡한데. 우리 어릴 때보다 훨씬 신체 조건이 좋아졌거든요. 영양이 좋아졌다고. 근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학 좀 떨어지면 어때? 그 다음에 또 가면 되고. 그래도 또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직장하고 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대답 좀 해봐. 뭘 못할 게 있어? 뭘 못할 게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 했어? 아멘. 우리 청년들은 너무 훌륭해. 뭐든지 할 거야. 뭐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모 전도하면 돼.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세상에 살 게 다 있어. 다 있어. 하기 나름이야. 벽지도 붙이고 어디 가서 목재도 배우고 배관공도 되고
뭐 어때? 뭐 어때? 남의 월급 생활도 하고 뭘 못해? 뭘 못해? 뭘 못해? 뭘 못해? 뭘 못해? 뭘 못하냐고. 닥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72년 누워서 72년 동안 말 안 들으면 그냥 통속에 집어넣어버려. 그 도람통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오. 교회에다 만들어놔. 노란칠 해가지고 확 말하는 것들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세멘트로 넣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정신 차리면 빼주게. 무너지지 마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마.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열정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도전하고, 안 되면 도전하고. 저는 단순히 열심히 살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멘탈이 무너져버려. 아무것도 안 돼. 종교 1등 하는 애가 죽어버렸죠. 나는 종교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는 해봤지만 중학교 때부터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별것도 없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일을 하느냐 이 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직장의 상사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봤잖아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 아멘. 에스더를 보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말 안 들어가지고 폐위시켜버려. 무례하게 해가지고 폐위시켜버려가지고 왕비를 간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 근데 그 중에 에스더 한 사람의 마음에 딱 꽂혔다. 누가 그렇게 했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원수의 턱 밑에다가 딱 갖다 놓고 비밀 병기로 숨겨놨어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근데 궁궐에 갇혀 있는 인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 오직 지금 에스더가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 자기를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나를 잊었나? 응? 바빠서 그러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잠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서신서를 딱 받았는데 그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네가 지금 궁궐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 심어놓은 거야. 네가 이 위기를 만날 때 내 백성이 다 죽고 가는데 네가 잠잠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은 너와 내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모두기가 멋진 사람이에요. 돈에 치우치지 않고 권력에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우직하게 믿었던 이 사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줄댈 필요 없어. 환경에 줄댈 필요 없어. 가난하고 약하고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졌다고 우쭐거릴 것들이 제일 멍청한 것들이에요. 좀 가졌다고 우쭐거리고 좀 재주 있다고 우쭐거리고 제일 바보 천치 못난 것들이에요. 그 바보 천치만큼 못난 것이 뭐냐? 없다고 기죽고 없다고 비굴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빈부귀천은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세요? 네. 정말입니까? 네. 이게 믿음이야. 네.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돌아서서는 가난해서 어쩌고 못 배워서 어쩌고 맨날 그건 가짜 믿음이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네. 천지문관 못하고 궁궐에 앉아가지고 너는 왕의 사랑이나 받고 앉아있지? 그러려면 그래라. 그러나 우리는 산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라. 에스더가 그냥 정신이 바짝 났어. 바짝 나가지고 가서 아래 서서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오. 나는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지만은 내가 그 긍휼을 어기고 그 전에 왕비가 어겨가지고 폐위돼 버렸는데 내가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금식을 하고 딱 나갔네.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보니까 이거 무례한 짓을 한 것이거든요. 법을 어겼거든요. 근데 이뻐서 죽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녹아져 버려가지고 그냥 내 나라의 절반도 줄란다. 진짜 줄 생각이야, 진짜. 애간장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만을 흉계를 딱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열쇠를 왕이 쥐고 있잖아요. 그 열쇠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 손에 양식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다 내 거야. 할렐루야. 돈을 부자는 갖고 다니질 않아요. 응? 돈을 누가 갖고 다녀? 어떤 바보가. 돈이 따로 있어. 그냥 카드만 갖고 다니는 거야. 사인만 하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기도의 카드. 없는 것들이 지갑에 돈 갖고 다니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얼굴이라 얼굴. 나 몰라? 아, 예. 끝나는 거야. 그냥 백지수표에다 사인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되는 것 같지요? 답답하시지요?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요? 기다려봐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겠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냥 불쌍해 죽겠는 거야. 이 어린 것이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저 떨랑떨랑한 것이 너무너무 아깝다. 내가 저 인생을 책임져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겨버려요. 자기 핏줄도 아닌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디에 가도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디 가서든지 돕는 거야. 미국 가서도 돕고 외국에 나가서도 돕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를 들면 뭐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건 믿으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눈부시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푸틴이 이런 말을 했더만요.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더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대주지 않아서 한국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현재 자동차가 살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푸틴이 맘만 먹어버리면 현대 자동차가 살아버린다니까. 지금 현대 자동차가 다 철수했잖아요. 응? 왜냐? 정책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시진핑이가 한마디만 하면 돼. 응? 한국에 응? 왜 이렇게 한국에 관광을 안 가냐?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입을 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여신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대통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대통령일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주 지법 영동 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5명의 성전환자를 호적상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통치자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법기관 수장들의 마음,
신천지의 거짓된 꼼수를 정의롭게 판결을 해달라고 그 판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된 판결이 내리지 않도록.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자로 바꿔주냐고. 근데 그 재판장에서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짓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변이수 하사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원래 남자로 입대했다가 나중에 성전환 수술하니까 군대에서 쓸 수가 없었지. 남자로 입대했다가 여자가 돼버린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 그러니까 여자로 다시 여군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안 써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현충원에 묻히자 이거. 현충원. 현충원에 묻어주자. 국가 공로자다 이 말이야.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려고 그런다. 미쳤어? 미쳐. 그러면 나도 가야 돼. 미안하지만 고인이 됐지만은 내 죽은 자를 모두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 더 그 사람보다? 그래 안 그래? 응? 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요. 어떤 군대인지는 모르지만 있어. 특수병이 특수병. 특수부대. 우리 중에 절반은 다 현충원 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현충원 갖다 묻어줘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그런 판결, 그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 하나에 따라서 내가 이 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희극이라 희극. 이 세상이라는 게 희극이야 희극.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요. 작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형법 92조 6항이라는 게 있어요. 92조 6항이라는 게 뭐냐면 동성간의 성행위. 옛날에는 거의 남자였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압도적으로 99% 남자 군인이 많잖아요. 같은 병영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강단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동성간의 항문 성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보낸다.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92조 6항이요. 이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조심할 거 아니오. 있어야. 신호등이 있어야 교통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면 벌금 물지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린지 알아요? 몰라서 그렇지. 안전벨트 안 하면 경범죄로 벌금 내지요. 이 안전벨트를 강제적으로 매지 않으면 벌금 문다는 법을 만들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92조 6항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동성애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허용된 나라들은 군인들은 쑥대밭 됐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하는 날이 와서 이걸 올리니까 부당하다고 없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런 거는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 뭐냐? 지나치게 군기가 심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빼주라. 그런 건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인권이니까. 에? 군대에서 막 왕따를 시킨다든지 억압을 시킨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국가인권위에 말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군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처벌함으로 인하여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92조 6항을 우리나라가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올려요. 없애자고. 왜 없애자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쁜 의도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없애자고 비싼 밥 먹고 가서 청원하고 시위하고 그럴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해. 일당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할 일이야?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 뭔가 나쁜 생각이 있으니까 그 법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누가 없애려고 하겠어? 정상적인 사람이 없애려고 하겠어? 정상적인 사람은 관심도 없어.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요. 이거 아니었으면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 여러분도 몰랐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니까나 알지. 군형법 92조 6항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까짓 거. 군대를 나는 갔다 와도 몰랐다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군대 갔을 때.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는데 관심도 없었어. 그거다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고 파가지고 그것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숨겨진 나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거야. 비싼 밥 먹고. 그래서 번번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결을 하는데 작년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5대 4로 이 법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판결 내린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인지 알아요? 한 명만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9명이면 5대 4니까 8대 1이다 그러면 좀 안심해도 돼. 9대 0이다 그러면 괜찮아. 예? 그런데 이게 아슬아슬하잖아요. 5대 4라는 건 뭐예요? 한 명만 이쪽으로 마음 먹으면, 한 명만 정신 못 차리면 5대 4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을 것 같지만은 이게 중독이 된 건 되는 것이라 멀쩡한 사람도 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중독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처럼. 술 안 먹던 사람이 술친구 만나가지고 어쩌다 한 잔 먹고 한 잔 먹다 하면 술에 중독되잖아요. 담배 안 피우던 친구들이 호기심에 옆에가 담배 피우고 또 안 피우지 않니 괜히 친구들하고 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 근데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누가 권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담배를 사러 가듯이 동성애가 그런 것이야. 호기심으로 했든지 자기가 강제적으로 당했든지. 근데 군대라는 건 특수사회잖아요. 계급사회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하고 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당했다. 당했다면 피해를 준 사람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형벌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는 것이 지금까지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말이 그렇지. 그걸로 전과자가 돼버리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 있고 앞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지장 있고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욕망이 일어나도 참고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 죄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도 처벌을 안 해요. 그러면 하란 소리지. 그게 뭐야. 하란 소리 아니요. 해도 괜찮다면 분명히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이 두 놈이. 근데도 처벌을 안 해. 못해. 못해. 그것이 들통이 나도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떠나서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특별히 애국자가 아니고 정치에 몰라도 내 자식이 뭐 남자도 없고 군대 안 간다 할지라도 나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고 인간 같지 않은 이들이 그런 짓을 할까 봐 그 법을 최소한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60만 군인 중에 1%만 그러고 하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에 또 퍼지게 되고 이게 바로 마귀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대 4로 가까이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가까스럽게 지켜지게 한 것이 뭐냐. 그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라고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정말로 작년에 위험했어요. 그전에도 5대 4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노비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위태위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지켜지게 되었다. 수십만 명을 살린 거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야. 아까 내가 말해서 인생이 희극과 같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 나라의 운명이요 뭐 대단한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몇 사람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도장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요 분통 터져서 못 살 거야. 모르는 게 속 편하다고. 알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을 수도 있지도 못할지도 몰라.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 이 말이죠.
이 땅에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이 땅이 뭐 대단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태어났으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버티고 그냥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여정 중에 있는 것뿐이지 이 땅이 전부여 이 땅이 이런 거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절망할 것 같아. 저 같으면. 아무튼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어떤 사람 마음먹은 대로 수십억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푸틴이 마음먹으면 그러면 휴전하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미국 무기가 우리 본토에 자꾸 공격을 해야 된다며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며 핵을 만지작 하면서 그냥 눌러버리면 어떡하겠어. 이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희극과 같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작게는 직장의 상사, 지금 집에 있는 내 자식들, 크게는 이 땅을 주물락펴라고 하는 통치자들, 위정자들, 권력자들, 열방의 왕들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도구와 감사와 기도를 하라.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경건과 단정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밉내 곱내 해도 여당이니 야당이니를 떠나서 이 땅의 정치인들, 저 국회의원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300명으로 정해져 있어.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300명은 누군가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의 문제지. 300명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 290명도 안 되고 301명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수만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생각을 하면서 할 텐데 아찔아찔한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찔아찔한 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걸 딱 결정하면 내일부터 이 땅의 공기가 달라져 버려요. 내일부터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서 뭔가가 막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달라져 버려요. 어떤 것은 내일부터 어떤 것은 1년 후에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건 나와 상관 있고 어떤 건 나와 상관이 없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1년도에 전도사를 할 때 전도부를 맡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무단횡단이 너무 심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말아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켜버렸냐면 무단횡단하면 딱지 띄는 거야. 지금은 무단횡단하다가 걸리면 딱지 끼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단횡단해도 딱지를 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와서 많이 돌아와야 돼. 그냥 막 수시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살펴봐가지고 차만 안 오면 휘딱휘딱 건너오고 한 거예요. 근데 전도부원들하고 같이 오는데 늦게 전도부원 한 분이 권사님이 오다가 큰일 날 뻔했대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맨날 그렇게 다닌다니까. 그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다녔어. 근데 경찰 교통순경이 잡더래 자기를. 그래서 왜 잡았냐고 자기가 따졌대. 그랬더니 딱지를 띈다고 그러더래. 뭔 딱지를 띈냐고 큰 소리를 쳤더니 무단횡단했다고 딱지 끊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법을 내놓으라고 그랬대 자기가.
무단횡단하는데 딱지를 왜 띄냐고 막 큰소리를 빵빵 쳤대. 그랬더니 어제까지는 괜찮았대. 왜냐, 어제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 준 거야. 오늘부터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 떼야 된다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딱지라고 하니까 꼼짝 못해. 빌었대. 한 번만 봐주라고. 한 번만 봐주라고 싹싹 빌었더니 위아래 훑어보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 그 뒤로 그분은 알게 됐어. 법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았어. 오늘부터 법이야. 오늘부터 법. 방역법 위반. 본당에 10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 법으로 통과하면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물론 싸울 수 있죠. 배째라, 죽여버려라.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린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잖아. 우리가 힘들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위정자들과 우리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그걸 첫째로 기도해라. 그 마음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자연 환경과 순리도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연에는요 순리라는 게 있어. 순리.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어찌니 저찌니 해도 눈이 안 내려. 겨울에 눈 내리게 돼 있어. 꽃은 봄에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이 순리를 깨면 이 세상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과일은 여름에 나는 과일은 여름에 먹어야 좋지 겨울에 먹으면 입맛은 좋을지 모르나 몸에는 안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른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도 못 바꾸고 어떤 과학자도 못 바꾸고 폭탄으로도 전쟁으로도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 불이 없는 거야. 불이라는 건 땅 속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서 한 거야. 이제서.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도 100년 채 안 돼. 알게 된 것도. 불이라는 건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는 구름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누가 움직였냐. 엘리야가 움직였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냐.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그도 겁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도 피하여 도망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도 원망할 줄 아는 사람이라. 여기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같이 얻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엘리야처럼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준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닫혔고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문제는 엘리야를 주목하지 말고 엘리야의 믿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던 바람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없던 바람도. 요나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 요 말을 요나가 18번지로 해요. 사는 것이 툭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도 어쩌면 이렇게 얄밉게 하는지. 아니 죽을 걸 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야지. 박넝꿀 응? 요나가 때 앞에 때 이렇게
이제 니네 여성이 망하는가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심보가 못됐어. 3일을 돌아야 돼요. 요한아, 이 니네 여성이 이렇게 작은 성이 아니요. 3일을 돌아야 일일이 다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 만에 와버렸어요. 그건 뭐냐, 대충 그냥 대충 던져버리고 온 거야. 대충 다 믿지 말라고. 그런데 믿어버렸어. 회개하고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때아패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산이 올라가서 불이 내리나 보자. 지진이 나서 갈라져 버리나 보자. 그러면 박수 치려고 이러고 하나님 무서워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꼴을 보고 싶어서 누워 있는데 막 때야빛이 내리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박농골이 나타나더니 확 그늘을 만들어줘서 하루 만에 야 살겄다. 아이고 감사하다 좋다. 근데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골을 갉아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확 시들어버렸네. 시들어버리고 나니까 연하가 하는 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어. 아니 좀 다른 데로 피하든지 멍청하기는. 그렇다고 뭐 죽여버려라. 나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나 죽여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해도 더 뜨겁게 하시고 박농굴도 농굴을 만들어주시고 벌레를 보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동풍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나가 요나에게 박농굴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갉아먹어버리고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일도 하시는 분이야. 아셨어요? 큰 일도 하시지만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밤새 18만 5천 아람 대군이 그냥 하룻밤 만에 다 멸종하고 말았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일도 하시지만 벌레 하나도 가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벌레 하나도. 아시겠어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시비를 걸었어. 왜 당신과 제자들은 세금을 안 내시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내도 된다. 주님 왈. 안 내도 돼. 내가 주인인데. 함대 그들을 실족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런 걸로 괜히 시비거리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베드로야 가서 낚시 가지고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와봐. 그러면 제일 먼저 낚싯대 던지면 한 마리가 걸려 올라올 거야. 걸려 올라오면 그 입에 열면 한 세겔이 있어. 한 세겔. 그러면 반 세겔씩 내는 것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딱 세금 내면 돼.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입에서 세겔이 들었어. 돈이 들었다. 돈.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동전을 던져야지. 바다에다가 빠뜨려야 돼. 그리고 수많은 고기 중에 그걸 하나 딱 먹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기가 그 동전을 입에 삼킬 만큼의 크기,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춘 고기가 그걸 딱 삼키고 있다가 뱉으면 안 돼. 물고 다녀야 돼, 계속. 물고 다니다가 베드로가 딱 낚싯대를 던지는 순간 그 자리에다가 그 많고 많은 고기 중에 먼저 제일 먼저 올라가가지고 입에다가 동전을 물고 있는데 그 먹이를 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도 물어야 돼. 그래서 딱 물어가지고 베드로가 딱 다른 것이 물어버리면 안 돼. 이놈만 딱 물어야 돼, 그 순간에. 그리고 딱 물어가지고 건져 올려가지고 동전을 딱 뺏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세밀하고 작으신 날, 작은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러 왔어요. 가나안 부족 다섯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은 그쪽에 가서 비겁하게 빌붙어가지고 종생활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제법 큰 성이었던 기브온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평소 친하지도 않았고 으르렁거렸는데 공공의 적 앞에 딱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셨어. 우박. 우박을 내려주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려면 얼마나 큰 우박이어야 돼? 우박 맞고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근데 성경에 있어. 우박이 때려가지고 뭐 유리창이 깨졌다 그런 소리는 종종 들어봤어. 요새 기상이변으로. 옛날엔 그런 일도 없었지만은. 말세가 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어야 사람이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무장을 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뚫고 죽여버려야 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즘처럼 총으로 싸우는 세상 같으면 하나님이 좀 쉬워요. 이쪽만 때려버리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칼 갖고 싸울 거 아니야. 칼이 부러지면 어떻게 맨주먹 쥐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되잖아. 주먹질하고.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구만 가서 때려 죽여야 돼? 가나안 군인만 가서 정확히 가서 타격을 해서 죽여야 돼. 어떻게 생각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누가 해야 돼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근데 뒤엉켰다가 내가 이제 위에서 덮치고 있어. 내가 막 목을 조르고 있어. 근데 우박이 나를 때리면 안 되잖아 위에서. 그럼 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땅에 깔리는 걸 보고 정확히 와가지고 이 우박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 가나안 군대 뒤통수를 머리를 한 방에 때려가지고 칙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가나안 족속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해가 중천에 떠있던 해가 점점점 기울어져가지고 날이 어두워져요. 요새 같으면 조명탄이라도 쌓아서 싸우지만은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없잖아. 칼날 휘두르는데 우리 친구 죽여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급하니까 지금 살려주면 또 성가셔. 다음에 걔들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가오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략이 있는 사람. 태양만 머물게 하면 어떻게 돼? 달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을 동시에 멈추게 하니까 인류 역사상 하루가 그날은 24시간이 아니었어. 이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아십니까? 그거를 히스기야의 이름표와 함께 밝혀내버렸다니까. 이래도 성경을 안 믿어. 여러분 우박이 이스라엘 군인은 말고 가나안 사람들만 타격을 정밀 타격해가지고 지금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정확하게 적군만 가서 딱딱 타격하는 그런 첨단 미사일이 우방 미사일.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함으로 그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역사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지요. 이 말씀을 믿겠어 안 믿겠어? 이런 하나님을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믿지. 그런데 우리는 이러니까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믿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니까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 고개 돌려버린다니까. 비웃어버려. 이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천국과 지옥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만드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절대로 과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고기 입에다가 한 세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애벌레도 보내서 박는 꿀도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멀쩡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갑자기 땅이 꺼져서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기도.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커요 작아요? 작아야지요. 적이 작아야 이깁니다. 적이 작게 보여야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작아져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감사로 바뀌어야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망해버렸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요. 된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믿을 거래. 믿음대로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다른 자식은 다 돌아와도 내 자식은 안 돌아올 거래. 그 믿음에 응답해버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냐고? 아니다. 된다 말이야, 돼. 아무리 안 돌아와도 내 새끼는 돌아온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남편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 지금 때가 안 돼서 그렇지 까불어 봐라. 아무리 발악을 해봐라. 언젠가는 내 옆에 와서 지지 짜고 있을 테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무기력해 보여요. 내가 이러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될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지. 그 소리는 마귀가 하는 소리야.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기도만 해도 될까? 내가 지금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봐야지 내가 울면서 기도만 하다고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 마음만 지켜줍니까? 상대방의 마음은 안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내 환경만 바꿔주십니까? 다른 사람의 환경은 안 바꿔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뚝뚝뚝 따먹는, 기도 응답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줄기를 추스리고, 다시 나약해졌던 우리의 무릎을 굳게 세우고, 기도에 전무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으니 오직 기도에 힘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강하든 약하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연 질서까지도 흔드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가 연합하여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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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남아 이어지시고 안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마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친구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죄주가 저주가 불려가게 되며 우리에게는 경품이 풍부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더욱 남아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라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시오. 기도하나이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나나나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합하여 두 사람이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셨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에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적에 이 땅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정의롭게 바르게 정확하게 결정하고 행하게 하여 달라고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신앙적 반성경적 모든 운동들이 예수 이름으로 바뀌게 될 지어다. 하나님이여 통치자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같이 두 손 들고 이 나라 민족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안전과 평안함과 고요함을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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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자들을 기억하여 하시고 이 땅의 이정자들의 마음을 바라잡아 주셔서 정의롭게 바르게 정확하게 결정하고 이 땅이 더 온전한 나라가 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름다운 마음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동참하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동참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위정자들이 정치를 차리고, 이 땅에 정치 신도자들, 이 땅에 경제 신도자들, 이 땅에 종교 신도자들, 이 땅에 교회 신도자들, 정치를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신 자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양육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소서. 백성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대로 된 판결, 제대로 된 법칙책,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입법자들의 마음을 지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땅을 거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는 모든 법이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통치,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일들을 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가리가리가리가라라라 선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
세워라 아버지 이 땅에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을 거치시고 살려주셔서 이 땅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 우리는 약하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기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땅이 살아나며 죽은 인생들이 회복되며 망할 인생이 돌아오며 죄지은 자가 회개하게 될 줄로 믿으며 음란에서 건져지고 살인에서 건져지고 지옥에 갈 백성들이 천국에 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그들을 주께서 움직여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아래를 알고 위도리를 순종하며 효하는 애국하는 민족의 지도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땅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이 시도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성애 독재국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에이즈가 창궐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음행이 정당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약이 정당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일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의 상식을 가진 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활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열방 가운데 높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한민국 조국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질과 음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 이 땅이 복음 수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음행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술에 취어 헤말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기점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그날까지 이 땅을 포기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22대 국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83명의 명분뿐인 믿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의인열이 되어 이 땅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꿈에서라도 만나주시옵시고 악한 법들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더러운 법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6만여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 되어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정치가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은 칼과 총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메마른 땅에 사랑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가족구원 이루어지시옵시고 질병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충만하여 우리 때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 때보다 믿음 충만한 세대가 될지어다.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중독의 영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음행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질서 영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살인의 영들은 떠나가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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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적에 주님 기도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게 하시고 물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니 시험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할 적에 기도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